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지도 보겠는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 그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나, 혹은 시내산이나, 갈릴리나, 이렇게 갔다 와보면 좀 좋겠죠. 그러면은 금방 좀 알잖아요. 역사나 지리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냥 다 다녀보면 쉽잖아요. 제주도 아무리 뭐 책에서 말해도 제주도를 진짜 가보면 제주도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팔레스틴과 또 출애굽하는 경로들 이런 거를 이제 알면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도행전 역사 또 바울의 선교 역사는 가보면 또 쉽죠, 여기. 가보면.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면 가는 건데. 네, 가서 에베소도 가보고, 드로아도 가보고, 또 안디옥도 가보고, 고린도도 가보고. 그러면은 뭐, 고린도 전서, 이거 되게 쉽잖아요. 네, 쉬운데, 지금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라도 보면 조금 더 낫다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의 그 무대가 어디냐라고 할 때 지금의 터키하고 또 마게도냐라고 표시된 데가 지금의 그리스죠. 예, 터키, 그리스. 여기가 이제 성경, 신약성경의 활동 무대입니다, 주로. 그래서 지도를 보는데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3차 선교를 3년 동안 하죠. 그래서 3차 선교의 중심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는 이제 항구인데요. 항구인데 지금 이 터키하고 저쪽에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연결하는 항구예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빌립보는 육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내항이 있는데 그 내항이 네아폴리, 네오폴리스. 그러니까 빌립보가 새로 생긴 도시인데 그 빌립보로 가려고 하면 주로 배를 타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네아폴리에 가서 빌립보로 걸어가죠. 빌립보에서 좀 더 가면 데살로니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베레아, 베레아가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를 생략하고 고린도, 고린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라고 말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지금 아시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동남아도 있고 동쪽 아시아도 있고 남쪽 아시아도 있고 서쪽에 중동에 아시아도 있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아시아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가 있는데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마게도냐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이제 그 아가야라고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 중심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왔던 대로 육지로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면 위험하니까 왜 위험하냐면 파선의 위험 그런 게 아니고 배 안에 갇히잖아요. 배 안에 갇히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득식을 득식하다고 그럼 배는 유대인들 꽉 찼다고 그리고 이제 이때 봄에 가는 이 배는 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 꽉 찬 배를 타면 바울이 위험해요. 평상시에도 바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배를 탔다? 그러면은 바울 위험하지. 어디 갈 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의미도 없잖아요. 그 바다에다 던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배로 가는 게 빠르고 편하거든요. 근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에베소로 가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가게 돼서 이제 3차 선교가 이제 끝나는 이제 이런 무대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소요가 그치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에 그 선교를 했죠.
중심은 어딥니까?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을 막 하는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바울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닦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난다.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반격이 오죠. 그래서 제일 타격받은 사람이 뭐냐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장사가 잘 돼.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의 신상하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 신전의 모형 이런 거를 이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여기 조합이 있거든요, 조합이. 그래서 이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다 아데미 우상이고 헛거다 라고 하니까 아데미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데 데메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선동하죠. 그래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신이요 아데미 신을 막 찬양하면서 막 선동합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다. 근데 그 얘기는 못하고 바울이 이제 아데미 신을 이렇게 모욕했다. 아데미 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거리로 와가지고 연극 공연장에 가서 이제 막 폭동이 일으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를 진정을 시키죠. 누가 진정시키냐면 당시에 서기장이 있는데 이 서기장이 이제 행정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만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면은 로마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유도 없이 소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뭐 훔친 거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아데미 신을 뭐 파괴한 게 있느냐,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시비거리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냐, 법정에다가 그 소송을 하라 얘기죠. 니들이 손해를 봤으면 형사사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민사로 소송을 해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민사로 소송할 것이 아니면 민회, 그 당시에 자치회가 있잖아요. 우리 시의회처럼. 그리고 민회에다가 이제 문제를 내놓고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라.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해라. 라고 이제 타일러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별 내용이 없잖아요. 선동해가지고 와서 흥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가 그침에 라고 하는 말은 1절에 그 말입니다. 에베소가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냉정하게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3년 동안 이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3차 전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오래도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선교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느냐? 잘 안 불러요. 그냥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거가 안 되면 교회에서 뭐냐? 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설이 집사냐?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라 했어. 그게 굉장히, 이 믿는 사람의 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안디옥에서 니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자. 자,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권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한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헤어지는 이별, 송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먹는 거 가지고 다 결판내잖아. 뭔가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모일 때도 권면, 그리고 헤어질 때도 권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힘주고 그거 했단 말입니다. 고난 후에 작별하고 라고 하는데 이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맞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문화예요. 뭐 코로나가 오니까 마스크 쓰고 말 못하게 하잖아. 그럼 악수도 못하게 하잖아. 그럼 옛날에 우리가 악수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사법이죠. 근데 지금 악수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 주먹으로 하라는데 주먹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입맞춤이야, 입맞춤. 포옹을 하고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작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 이별해서 다음 선교지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허겁지고 도망가듯이 뭔가 쫓겨가듯이 죄를 지어가지고 도피하듯이 이렇게 간 건 아니고 제대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선교지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죠.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금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동안에 경유지가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구예요. 예. 드로아에 가서,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가죠. 그러면 거기서는 배를 타야 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 디도를 만나려 해요. 디도는 누구냐? 고린도에다가 바울이 파견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 시험 들었어. 한번 가봐. 해가지고 디도를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바울을 만나려 했어. 근데 이제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도 전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해요. 안 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 디도가 안 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나? 디도가 잘못됐나?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어디서 만나냐면 빌립보에서 만나요. 빌립보에서 됐습니다. 지도.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잘 수습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와가지고 디도를 만난 다음에,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러니까 그 지방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쭉 내려가서 이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섬 있죠. 예, 그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 길. 여기를 다녀가며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서 가니까 쭉 이제 간 거예요. 다녀갔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1절에 보면 일루니곤까지 갔을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마게도냐의 그 2차 선교 때 지금 여기 선교한 데 아니에요. 여기를 지금 재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가보지 못했던 서쪽, 북쪽, 마게도냐의 서북쪽. 그러니까는 지금은 동쪽이잖아요. 마게도냐의 서북쪽에 있는 그 일루리곤까지 갔을 거다. 그러니까는 두루 다니면서 바울이 쭉 이렇게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말하면, 발로 말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그 먼 거리, 험한 거리를 다니면서 바울이 예,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권면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요 한마디로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죠? 큰 마을 121동에서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50m, 돌아서 오면 100m. 우리는 교회를 다녀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활동 걸음은요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러 어디까지 가라고 하면 우리 앞집에 가. 근데 우리 앞집이 얼마입니까? 거리가 1m. 근데 못 가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황룡산을 넘어서 막 중산을 가고 막 이러면 해봐야 한 1km, 1.5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발걸음의 이 범위가 얼마나 좁은가를 알게 되죠. 근데 바울의 이 다녀가며라고 하는 발걸음의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바울은 거인이에요. 우린 난쟁이에요.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한 주 걸러서 한 주 오고 말이야.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고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8개월째 안 보이고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그거를 다녀서 여기가 어디냐면 2차 선교 했던 데거든요. 바울이 2차 선교 하면서 똑같이 했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베레아로 가서 아테네로 가서 이거 2차 선교 때 했던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또 돌아 그때 못 갔던 데까지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발로 선교하는 거죠. 발로 선교. 발로 전도하는 거지. 발로 전도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요. 활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울이 그 막 그 열정,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마디로 다녀가며 다 해가지고 이제 어딜 가냐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래서 다녀가는데 밥만 먹고 지나간 게 아니고 권하고라고 하는 말에 설교했단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굳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 이거를 계속하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헬라에 이르러라고 했죠. 자, 헬라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헬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지도에 보면은 고린도 있죠. 고린도, 거기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지금의 그리스 있죠. 저 그리스 북쪽에서부터 해가지고요 맨 밑에까지, 맨 밑에 고린도까지 다니면서 권면하면서 쭉 온 거예요. 빨리도 왔죠. 빨리 오기는 힘들게 왔지. 자, 그래서 됐습니다. 헬라이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권면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구제헌금을 하자. 그걸 했어. 그래서 그 다니면서 구제헌금 준비됐냐? 빨리 준비해라.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헬라까지 갔다. 자, 헬라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무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 좀 오래 있었어.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와서는 석 달 있었는데, 이 석 달을 있게 된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내는 거죠. 네, 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되면은 항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빨리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석 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지내는 그런 건데, 여기서 뭘 하게 된가 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요, 가이오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가이오가 바울에게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접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이 고린도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고린도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왔을 때 가이오가 대접을 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는데, 그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는 바울이 지금 앞으로 그 선교 계획이 있는 거죠. 전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3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3차 선교 끝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안디옥으로 갈 거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내가 뭐 할까라고 할 때 그 로마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 있죠. 로마서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로마서에 쭉 나오는 그 로마서를 이제 보내면서 그 교회를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갈 생각이니까 좀 로마 교회가 중간 기지가 돼서 나의 그 서바나 선교에 대한, 스페인 선교에 대한, 스페인은 또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그죠? 지중해 접해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로마를 지나서 이제 갈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이 3차 선교의 마지막 종착점인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가 피곤해 은퇴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야. 은퇴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게 되면 로마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재충전해가지고 이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막 선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막 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의 진리가 뭔가 이거를 지금 편지 써가지고 막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자, 오늘 이 얘기,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선교의 얘기의 중심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드로아에 가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서 헬라, 아가야에 고린도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뭐냐, 한 열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열 달 정도의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갔냐,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럼 배를 타야 된다고요. 근데 배 타면 어떻게 되고요?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이 알아차리고 또 이 먼 거리를 거꾸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빌립보로 가서, 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이제 이렇게 먼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기간이 한 10달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바울의 그 발걸음, 바울의 발걸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된 교회를 다시 확인해서 또 더 온전한 교회로 이렇게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그 사역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밥 먹고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뭐 도박하는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도박입니다. 술주정뱅이는요, 밥 먹고 하는 게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없고 교회는 안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 문제지만 경제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업이 위험하다고, 업이 타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말로도 못해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방역을 하긴 하는데 식당에도 뭐 사람들 잘 안 오지. 코로나 걸릴까봐. 그러면 또 뭐 우리가 잘 가는 뭐예요? 뭐 불가마? 불가마 24시 이런 데도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뭐 비행기는 못 타니까 거의 잘 안 가잖아요. 해외여행은 거의 못 가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업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 사는 게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직장 가는 분들은 출근해야 돼. 출근 도장 안 찍으면 안 돼. 그냥 출근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은, 식당 하는 분들은 식당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손님이 오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열심히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거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지.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행적을 보고 전도의 행적을 보면서 그 우리의 본업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허둥대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게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를 붙들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네? 황룡산 가는데 땅밑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황룡산도요, 길 잘못 들면은 딴 데로 셀 수 있다. 샛길로 막 들어가서 하다 보면 잘못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표대를 딱 보고 가야 되죠. 저 산의 정상을 보고 가면요, 언젠가는 저 산의 정상 올라가요. 근데 저기 있는 거 안 보고 그냥 옆길 보고 샛길 보고 한눈 팔고 두리번거리다 보면은 거꾸로 세가지고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이탈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나의 택한 그릇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있는데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나바하고 갈라서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했어. 그래서 쫙 갔다 왔어. 근데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3차 선교를 했어. 지난번 2차 선교 때 못했던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에 큰 붕을 일으켰어. 근데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2차 선교 때 거기 빌립보 간수 있죠? 감옥의 간수,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가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만하면 됐어, 배불러. 내가 3차 선교까지 했잖아. 1, 2, 3, 3번까지 했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했잖아. 그리고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열매도 많이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갈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2차 선교했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게 생물이잖아요. 교회가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정말 급하게 변해요, 교회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할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비대면 하는 거, 직장도 재택근무하는 직장이 인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데도 뭐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하지. 그러니까 뭐 택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늘어났잖아요. 원래 추석이면은 닭집이 별로 안 된대. 근데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닭집이 아주 그냥 대박 났다더라고. 어디 나가서 식구들 외식하는 것도 자꾸 못하게 하니까요. 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시켜 먹었나 보지. 닭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그러니까는 막 그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있어서 그 우리의 그 열정과 그림이 그게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밤으로 세 번 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때 가보고 싶었던 그 교회들 다시 가봐서 그 고린도 교회가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디도를 보냈지만은 내가 또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다시 간 거죠. 그러니까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 목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요. 고스란히 그 발걸음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 맥놓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 그냥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드려도 돼. 여러 거는 맥놓고 있으면 안 되지. 예배가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 나오잖아요. 전도? 새 생명 한다고요. 제가 추석 때 우리 식구들하고 밥은 먹었는데요. 수요일 날 점심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저녁인 것부터 목, 금, 토, 주일 저녁.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12시 반까지인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다시 좀 손봐가지고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해놓은 건데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또 보게 되고 하니까 이번 명절날 그거 하느라고 제가 교정하느라고 계속 교회에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새 생명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책이라고 내려면은 이번에 전도 선물로 나눠주고 하라고 가서 노방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새 생명 축제합니다 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이거 들고 길거리 서 있으면 이단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구원받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럼 뭐 한 사람 구원받아도 되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책을 해서 나눠주고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뭔가 말도 좀 붙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2주, 3주 만에 프린트해서 책이 나오려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급한 대로 됐어 빨리 출판사에서 넘겨 해가지고 넘겨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요 이게 약해지면 안 돼요. 예배가 뭐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는 뭐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하냐고. 코로나니까 전도하지. 코로나 무서워?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안 무섭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 가 있다가 3일 만인가 나왔대죠. 그래서 마스크 딱 벗고 뭐 코로나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좀 이상하긴 이상해. 에? 그러니까 미국 그렇게 헤매는가 봐. 괜찮다고 막 떠드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코로나 외치는데 코로나 외쳐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미자의 본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전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가 없어져도요.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근본적인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고 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초청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더 해야 될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그 1, 2, 4, 3차 에베소에서 3년 한 다음에 나머지 열 달 동안을 다시 한번 3차 선교를 계속하면서 2차 선교했던 교회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안 가본 데를 다시 찾아가 보고 라고 했던 거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교회야. 다행히 요즘에는 교회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근데 막 군대, 학교 뭐 이런 데 막 나오는데
별말 안 하더만. 군대발 이런 거 잘 안 하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발 이릅니다. 구파발의 동생이 교회발이에요. 어떻게 그런지 그냥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교회만 막으면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이 뭐냐, 그냥. 밥 숟가락 뜯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냐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 고구마를 받았는데 우리 집에 에어프라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구마를 구워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안 굽는 거예요. 며칠째.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흥부도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바쁘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약올렸죠. 어제 저녁에도 미리 가서 그거 해놓는다 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아침 밥상 다 차리거든. 저녁 밥상도 다 차려. 근데 어제 저녁에는 고구마는 구워놔라 했더니 예 그러더니 아 또 늦게 와서 밥 먹고 이제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뭐라 했어. 내일 아침에 고구마를 구우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잠이 안 왔는지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오븐에 다가 고구마를 돌렸는가 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고구마가 구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졌어요. 먹고 사는 게 전쟁이고 먹고 사는 게 일이에요. 그럼 교회가 먹고 사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될 일이지. 밥 먹고 사는 일이 밥 먹고 사는 일이지. 생물이니까.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세상에서 없는 귀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전도의 센터거든요. 선교의 센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래. 그리고 교회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좀 퍼져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죠. 교회가 꼭 붙어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한 기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정부에서 그러고 막 이런 언론에서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돈 내놓고 막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별거 아니라고.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네? 감옥 10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가 낫다 했는데 대한민국의 PC방과 술집과 그 다음에 막 영화관과 그 다음에 마트와 막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제일 필요하지 않는 게 교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도문을 막으니까 안 좋죠. 네, 바울의 이 열정, 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에베소는 아시아입니다. 들어와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이거는 그 당시로 보면 그 하나의 그 세계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예, 거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굳게 됐던 그 바울의 거인 같은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꿈이 뭔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억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집 식구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바울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바울이 두루두루 3차 선교를 하면서 같은 데를 또 가서 또 건면하고 또 세워주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하고는 너무 다른 게 아니겠는가. 교회가 세상에 눈치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듯한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할 말을 다하고 구원을 초청해서 오도록 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을 펴고 우리의 발걸음을 넓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했던 거는 단순하게 권면이 아니고 뭡니까? 예, 연보하는 거 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고통받으니까 거기다가 헌금해서 구제헌금 하자. 이거를 이제 계속 했잖아요. 이게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 이 큰 사업을 했는데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고프니까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건 사랑이죠. 예. 고린도는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밥 먹자. 그건 사랑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는, 아가야 지방이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너무나 먼 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게 공감이 돼 있죠. 뭐로요? 사랑으로. 우리가 밥 먹으면 니들도 밥 먹어야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 그리고 이 연보하는 그 행위는 단순하게 그 사랑, 밥 먹는 걸 나누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본부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선교를 1차, 2차, 3차 하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게 섞일 수 없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흑인과 백인의 장벽, 혹은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장벽, 또 민족 감정이 안 좋으면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안 좋은 감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뭔가 교회가 딱 막힌 것 같은 이런 것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실천적인 그 사역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주는 순간에 그 모든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어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교회는 교회지만은 그 엄청난 장벽이 있잖아요. 니들은 아무래도 이방인이라서 뭔가 어떤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우리를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연보해가지고 연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허물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진정한 화합과 화평이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가시고 우리는 그냥 집사니까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나는 형편이 되니까 하고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장벽도 허물 수 있는 그 하나 되는 사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으면 한 식구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 한 식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막상 우리는 우리끼리 굉장히 이렇게 피부 색깔이 같으니까 이질감이 없는데요. 흑인과 백인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광경, 혹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연세 많으신 할머니하고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건, 이런 거는요 체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끼리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다 터놓고 우리가 함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연보하는 거, 구제연금 하는 걸 통해서 표현되셨던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었다. 그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3년하고 이제 10달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쫙 돌아보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런 가운데 그 편지를 두 번 써요. 성경을 두 번 쓰는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에서 쓰는 고린도 후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앞으로 로마 교회를 가고 싶다 해서 로마 교회에다 쓴 편지, 로마서 있죠. 이 두 개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걸 보면 그 바울의 그 목회에 대한 그 애정과 그 하여튼 간에 그 교회를 이렇게 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예, 구구절절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항상 여기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같으면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평생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마음,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내가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로마서의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그 목회자의 그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들이요 좀 더 세밀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들이 좀 더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죠. 무관심과 또 그 무계획과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단체로 그냥 이렇게 막 쓸려가는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하면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새롭게 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근데 현장에 안 와보고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는 거에 50%도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요, 말보다는 글이 더 정확한 거고요. 글 중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진짜 내용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했던 거, 바울이 썼던 이런 마음을 보면요, 그야말로 주옥 같아.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우리 같은 편지도 안 쓰지. 카톡에서 잘 있냐? 크크 안녕 이모티콘 띡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보냈으면 로마서가 뭐가 되겠어요? 안녕 이모티콘 틱틱 이런 거 가서 로마서가 그거 같냐? 그럼 우리가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 읽을 게 뭐겠어 거기서. 근데 로마서를 보면 복음이 뭔가에 대한 변증이잖아요. 복음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뭔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편지 한 장 속에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로마교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로마교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용이 알차단 얘기. 알차단 얘기지. 그 나훈아 그 노래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 같고, 또 저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 형 있잖아요. 근데 참 그 음악에 대한 곡은 또 별개 문제인데요. 이 가사에 대한 문제를 보면 그거는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이 음악이 뭐 트로트인지 아니면은 뭐 장르가 여럿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가사를 보면서 참 그 한마디 한마디 쓸 때마다 공감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잘 표현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세상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덩급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너 자신을 알라고 퉁 내뱉고 간. 소크라테스 얘기인데요. 이렇게 퉁 내뱉고 간. 뭐 이렇게 쓰니까 그 말들이 굉장히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엄청나게 철학적으로 한 얘기지만은 그 전달하는 가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그 입에서 나온 퉁 내뱉는 말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럼 굉장히 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사로서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성경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나름대로 가수가요 그렇게 쓴 거예요. 오늘이 고맙지만은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 있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곡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트로트인지 뭐 이게 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근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따라서 한마디로 굉장히 짧지만은 굉장히 공감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거를 테스 형한테 물어, 우리한테 묻지. 그러니까는 이 노래 가서 딱 지나가는 두 마디지만, 두 마디 속에 정말 내 세상에 있는가, 진짜 천국은 있는가, 있으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간단한 말로, 노랫말로 이거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공감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간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인데 이게 3차 선교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좀 이렇게 하나하나 와서 박혔으면 좋을 것 같아. 가을이구나. 그렇지. 그게 아니지. 가을이 되니까 느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사는 거지. 내가 교회를 왔구나. 그냥 온 게 아니지. 핏값으로 산 교회.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앉았다 가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고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편지에 담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게 삶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툭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한번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한번 왔다 가더라도,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고, 교회를 뭐고, 내 성도들은 뭐고, 내 속에서 느끼는 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고,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목양의 편지에 나타난 주옥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알맹이가 있고, 또 정말 성숙되고, 또 그렇게 채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그 아름다운 보배들이 우리 속에 항상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3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갔던 그 발걸음과 또 교회에 대한 애정과 또 하나님 교회를 연보하면서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